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절 어 50장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신 메시지가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품격 있는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니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새벽부터 또온 종일토록의 삶을 통해서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회종으로서 말씀에 올인 집중하는 삶을 네, 영적인 품격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의 아삽이 노래한 어, 내용이죠. 시편 49편과 함께 이 본문은 교훈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요? 올바른 예배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설론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려급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홍해가 육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지나왔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신이 체험했던 사람들,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이런 삶은요, 영적인 품격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이런 것을 영적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문제 사건이 닥쳐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은요. 야곱과 요셉의 생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가 아닌 우상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희생 제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제사, 이런 예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희생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시편 5 0 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 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오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시는 이유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의무 중의 의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제림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리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장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인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삶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어요. 그 증거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은 계속해서 닥칠 수가 있고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환난 날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환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면 중심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미워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같은 언약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감사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네, 이들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알수 있어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끝까지 택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감사는 감사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감사한 말이 되어 야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되1되편 되어 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되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리다. 시평 기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 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질병을 앓을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가족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는 삶을 살아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이 절를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압니다. 온종일토록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 마음 속에서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